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아주대학교 르마스내과 서창희 교수님 논문, 2020년도 발표된 논문 보면서 지난 시간에 르마스 관절염 환자의 기대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,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폐기관지 증상이 나타날 때 관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. 폐 증상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숨이 가빠지면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진행된 증상, 결국 폐 흉막에 물이 차는, 삼추세기 차는 상황까지 가는데,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면 폐가 나빠지는 것이므로 그때 바로 조치해야 된다는 거, 그래야지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말씀드렸고, 오늘은 지난번 폐에 의해서 이어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. 심혈관 질환, 이 심혈관 질환, 심장 혈관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혈관계 증상이 나타나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해결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. 이 심혈관 질환 또는 심부전, 부정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. 부정맥 나오시는 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 류마티스 질환, 자가명 질환 있는 분들, 류마티스 관절염, 루푸스, 강인성 척추염 등 자가명 질환 있는 분들은 이 부정맥이 나타났을 때는 심혈관 질환으로 또 연결될 수 있고 기대 수명, 수명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, 판막 질환 마찬가지고요. 심낭염, 심근염. 특히 이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1.5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. 결국 이 심장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경계 경보가 뜬 겁니다. 조심해야 되는 노란색 경고등이 뜬 거예요.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천수를 누리고 내가 가진 생명만큼 최대한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몇 년이라도 더 오래 살수 있도록,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. 지난번 폐 증상에 이어서 심혈관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사망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1.5에서 3배까지 꼭 심혈관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식이요법 철저히 하시고,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, 그래야지 기대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. 참고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.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